방향성 물질 추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증류로, 증류 방법으로 추출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에센셜 오일을 얻어서 방향성 물질을 얻게 되죠. 그러면 GCMS로 그 에센셜 오일을 희석해서 분석을 하면 되고요. 다른 방법은 공기 중에 있는 방향성 물질을 수집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경우는 헤드스페이스의 추출이라 그래서 이 바얄 안에 특정 향기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액상을 주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수박 주스라고 하죠. 수박 주스가 있으면 이 수박 주스가 이렇게 닫혀 있는 공간에서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거나 아니면 적당하게 열을 가하게 되면 이 수박 주스에서 있는 향기 물질이 이 공기 중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평형을 이루는데요. 이 공기가 이제 존재하는 이 공간을 헤드스페이스라고 해요. 헤드스페이스, 페이스. 이 공기가 존재하는 이 부분에 이렇게 가스타이트 시린지를 가스가 이제 전혀 새지 않는 그런 주사기로 공기를 일정 부분 취해서 GCMS로 인젝션을 하게 되면 향기 물질을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GCMS가 아니라도 뭐 굳이 GC라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추출하는 방법이 뭐 헤드스페이스 방법인데 이렇게 하는 경우는 그냥 있는 경우를 이렇게 추출한다고 해서 스태틱 헤드스페이스 뭐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다이나믹 헤드스페이스 방법도 있는데요. 다이나믹 헤드스페이스 방법은 조금 더 동적입니다. 그래서 샘플을 이렇게 넣어두고 가스를 흘리면서 이 가스가 다시 다른 쪽 구멍으로 나가면서 이 향기가 이런 레진에 이제 포집이 되는 거죠. 이렇게 포집된 향기 물질은 향기 물질이 어느 정도 포집이 되면 이 TDU라는 thermal dissorption 유닛이라는 열 탈착 기구 에 의해서 주변 이 thermal dissorption 튜브 주변에 공기 온도가 올라가면 이 방향성 물질들이 이 레진에서 레진과의 친화도가 떨어져서 향기 물질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밖에 나온 물질들이 컬럼을 통해서 분해가 되고 디텍터로 들어가게 돼서 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다이나믹 헤드스페이스 방법이라 하고 여기 쓰이는 이런 튜브를 TD 튜브, thermal distortion 튜브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thermal distortion 유닛이 이제 장착된 그런 GCMS에서 이런 TD 튜브를 쓸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석 방식은 약간의 한계가 있기도 하죠. 고가의 기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thermal distortion 유닛 자체가 1억이 넘고 또 GCMS가 1억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장비 향기를 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기 위해서는 고가의 장비를 사야 된다는 거죠. 돈을 많이 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이런 열탈착 기구를 가지고 이 열탈착 기구가 있는 GCMS의 경우는 이런 TD 튜브를 이용해서 방향성 물질을 채집을 하고 수집을 하고 이렇게 GCMS로 분석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어떤 회사에 보면 이렇게 TD 튜브를
향기를 빨아들이는 방법도 있고, 이런 펌프랑 이제 연결을 해서 향기를 포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TD 튜브를 잘 활용을 하면, 갇혀 있는 그런 시스템에서 식물을 이렇게 두고, 그 식물에서 만들어지는 향기를 이 TD 튜브로 줄기차게 계속 한쪽으로 뽑고요. 그리고 또 다른 쪽으로는 이런 이 펌프로 다른 쪽으로는 공기를 이제 계속 주입을 해서 식물체에 있는 향기 성분을 여기에다가 농축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비보로 어떤 물질 방향성 물질을 측정하고 싶을 때 이런 떨모 튜브 방법을 TD 튜브를 이용했을 때 하면 가능한 거죠. 하지만 이 방법을 잘 생각을 해보면 한쪽은 계속 공기가 들어가고 이 공기 에어에서 공기와 함께 이 방향성 물질이 여기 갇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24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향기 물질을 채집하다 보면 공기 중에 있는 향기 물질도 이쪽에 TD 튜브에 갇히게 되겠죠. 그래서 공 샘플을 하나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런 식물도 없는 빈 그런 클로즈 시스템에다가 이런 TD 튜브를 장착을 해서 이제 공기만 계속 이렇게 수집한 그런 샘플을 같이 비교를 하면 백그라운드 노이즈가 무엇인지 그렇게 알수 있고 훨씬 더 정확하게 향기 물질을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앞에서 추출한 그런 방향성 물질은 자동화된 방향성 물질 열탈착 기구가 전용 기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튜브를 이렇게 장착을 해두면 이 자동화된 이 샘플러가 돌아가면서 하나씩 열탈착을 시키고 거기서 나오는 방향성 물질이 이렇게 해서 바로 GCMS로 들어가게끔 해주는 그런 자동화된 기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컬럼을 돌아서 분해가 되고 분리가 되고 분리된 것들이 하나씩 GCMS로 들어가서 분석이 되는 거죠. 이런 방법 이외에도 인튜브 익스트랙션이라 그래서 앞에 봤던 방법과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은데 살짝 이제 방법이 다른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튜브에서 이 향기 물질을 계속 주사기로 포집하는 방법인데 다섯 단계로 되어 있어요. 샘플 컨디셔닝 그리고 흡착 탈 그리고 탈착, 그리고 트랩을 다시 열을 또 올려서 클리닝하고, 그리고 액티브 쿨링해서 질소로 이제 펄지를 하면서 액티브 쿨링을 하면 이곳이 굉장히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다시 또한번더 이렇게 새롭게 샘플을 추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아이텍스 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아이텍스 방법은 처음에 샘플 컨디셔닝이랑 방법이 먼저 있는데 가열을 해서 이 바얄에 있는 액상에서 향기 물질이 기체로 모두 넘어와서 평형 상태를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흔들면서 가열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샘플 컨디셔닝이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헤드스페이스 쪽에 방향성 물질이 많이 쌓이게 되면 그 물질을 그 물질을 이렇게 주사기가 계속 움직이면서 그 향기 물질을 계속 포집을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명령을 주는 대로 뭐 30번이면 30번, 50번이 50번 이렇게 헤드스페이스에 있는 향기 물질을 천천히 계속 이 레진에다가 축적시키고 그 축적된 것을 이 GCMS로 한 번에 이렇게 열을 올려서 탈착시키는 방법이죠. 그래서 주사기 이 레진 주변에 열을 올려서 탈착을 시키고 나서는 다시 한번더이 레진을 깨끗하게 이제 열을 올려서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트래핑
트랩, 예, 클리닝 방법이 있고, 그 방법 이후에는 다시 새로운 샘플들을 계속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인튜브 익스트랙션이라 해서 아이텍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방법 이외에 사실은 가장 많이 쓰이는 향기 추출 방법은 솔리드 페이스 매트릭스 익스트랙션이라고 하는 솔리드 SPME라고 이제 소위 불리는 방법입니다. 이 SPME는 이 파이버, 특수한 파이버가 향기를 포집하는 능력이 있는데, 이 파이버를 이 바야흐에 오랫동안 노출을 시켜 놓으면 향기 물질이 이쪽에 붙게 됩니다. 그러면 GC에 이렇게 인젝션해서 이 파이버를 넣게 되면 GC는 항상 이제 뜨고 이 인젝터가 뜨겁습니다. 이 뜨거운 인젝터에서 이 파이버에 붙어 있는 향기 물질들이 탈착이 돼서 이 GC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방법을 SPME라고 하고, SPME는 굉장히 다양한 파이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많이 쓰던 연구자들이 많이 쓰던 파이버 같은 경우는 PDMS 파이버, 크기별로 뭐7 마이크로미터, 그리고 30 마이크로미터, 100 마이크로미터에서 이제 이쪽 끝에 있는 파이버 크기가 이제 다르고요. 아크릴레이트 파이버, 그리고 칼본, WR, 그리고 DBB, 그리고 DBBPA, PDMS처럼 굉장히 다양한 PDMS뿐만 아니라 칼본 WR까지 같이 있네요. 그래서 이 재질마다 흡착시킬 수 있는 방향성 물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벼운 분자량이 작은 물질을 흡착시킬 수 있는 것도 있고, 비교적 분자량이 큰 방향성 물질을 흡착시킬 수 있는 파이버가 있는데, 그런 표정 물질에 따라서 이런 파이버를 선택을 하게 되고, 선택을 해서 분석을 하는 거죠. 하지만 굉장히 다양하게 광범위한 향기 물질을 추출하고 싶다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섞여 있는 파이버를 쓰는 거죠. 여기 있는 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트레디션 혹은 그냥 일반적인 SPME 파이버고요. 최근에 SPME Aero라는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신제품이 나왔다고 하면 제가 이 물건을 파는 잡상인 것 같은데, 이 SPME 파이버는 기존의 문제가 이 파이버가 굉장히 약해서 좀 쓰다 보면 금방 이 파이버가 떨어지거나 없어져 버려요. 그 약하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용량도 작고요. 용량도 비교적 작아서 SPME 파이버로 연구하는 게 조금 한계가 있었는데, 이 SPME 파이버가 나온 지는 한 20여 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 SPME 파이버의 특허가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특허 종료되는 것과 발맞추어서 이 SPME Aero라는 제품을 내놨어요. 왜냐하면 이 SPME 파이버가 이제 향기 포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그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 SPME 파이버를 이제 배타적인 권리가 없으니까 누구든 쉽게 만들 수가 있죠. 하지만 그것보다 이제 훨씬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계속 그 시장을 이어가겠다는 거겠죠. 그래서 SPME Aero는 기존에 있던 이 파이버 크기가 훨씬 더 커졌습니다. 훨씬 더 커지고 앞에 에로처럼 화살처럼 뾰족하게 된철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이 SPME 파이버를 잘 프로텍트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SPME 에로가 훨씬 더 많은 방향성 물질을 추출을 할수 있고, 또 재현성도 높아졌고, 그리고 향기 물질을 더잘 추출할 수가 있죠. 대신에 기존의 파이버는 인젝터에 한 번에 쏙 들어갔는데, 이 SPME 에로 같은 경우는 이 앞부분이 훨씬 더 굵어졌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GC나 GC-MS에는 이 에로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인젝터의 그
이 구멍이 훨씬 더 넓은 그런 철 구조물을 사야 됩니다. 예, 뭐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향기 추출 방법은 스털바 솔루션 익스트랙션이라고 해서 SBSE 방법인데, 이 스털바 솔루션 익스트랙션 같은 경우는 이 마그네틱으로 된이 부분에 이 코팅이 향기 물질 혹은 비극성 물질을 흡수할 수 있는 PDMS 혹은 다른 물질로 이제 코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작은 스털바를 연구실에서 이제 뭐 어떤 거 교반할 때 스털바를 쓰잖아요. 그 스털바를 이 바얀에 놓고 계속 회전을 시킵니다. 계속 회전을 시키다 보면 이 표면에 향기 물질들이 포집이 돼 있어요. 그 향기 물질들이 포집이 된이 스털바를 아까 전에 TD 튜브 같은 곳에다가 넣습니다. TD 튜브는 아니고 완전 그냥 빈 공간만 있는 이제 유리 글래스에다 넣은 다음에 이곳에 포집된 향기 물질을 TDU로 탈착시켜서 이제 GCMS로 넣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SBSE, 스털바 솔루션 익스트랙션이라고 하는데, 걸스터라는 회사에서 이 방법을 만들어서 이 샘플러와 함께 이제 파는데, 이 샘플러, 오토매틱 샘플러가 굉장히 비쌉니다. 1억 정도 하는 고가의 장비입니다. 지금부터는 분석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분석은 다양한 물질들이 섞여 있는 그 시료들을 추출하고, 그 시료들을 어떤 물질인지 동정하기 위해 검출하고 동정하기 위해서 먼저 분리를 해야 됩니다. 분리를 해야 되고, 분리를 한 이후에는 검출이 되고, 검출을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물질인지 구조와 이름을 이제 동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방법에는 이제 세퍼레이션 방법, 분리 방법에는 물리화학적인 방법들이 특성들이 이용됩니다. 전하를 띠고 있는지, 그리고 극성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방향성이 있는지, 분자량이 어떻게 되는지, 또한 생화학적인 그런 특성들도 이용이 되는데요. 특정 물질에 접착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효소에서 분해가 되는지, 그리고 어떤 물질을 넣었을 때 침전이 되는지에 따라서 정제를 하거나 더욱더 추출 효율을 높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검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물리 화학적인 특성과 생화학적인 특성들이 이용되는데, 분자량이 얼마인지, 그리고 바이브레이션을 하는지, 그리고 로테이션을 하는지, 그리고 자기장에서 이게 물질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방사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그런 물리학적인 특성에 의해서 검출을 더욱더 용이하게 하죠. 여기 더 나와 있는데, 특정 빛과 파장에 의해서 산란이 되는지, 형광을 띠는지, 그리고 산화 환원 그런 이제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열 전도도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빛을 산란하는 그런 성질이 있는지, 뭐 여러 가지 물리화학적인 특성들이 이 검출 방법에 이용이 됩니다. 그리고 생화학적인 특성들은 이제 안티바디라든지 프로테인 폴딩이라든지 그런 생화학적인 특성들이 이용되어서 어떤 물질들이 분리가 되고 이온화가 되어서 검출이 될때 이런 특성들을 이용해서 이제 훨씬 더 잘, 기계가 어떤 물질이구나 하는 시그널을 받아낼 수 있는 거죠. 지금부터는 대표적인 이제 분석 기기들 알아보겠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대사체 분석을 할때 사용되는 분석 기기들은 뭐 가스 크로마토그래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가스 크로마토그래프.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면, 이것은 이제 이것은 기계보다는 이제 가스라는 이제 기체라는 이동상을 이용해서 어떤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에
에 대해서 이제 세퍼레이션 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이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고요.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실제로 물질을 분리할 때 쓰는 기기는 가스 크로마토그래프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결과물을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돼 있는 결과물을 그램이라고 하고요. 이 개념은 나중에 한번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GC라는 분리 방법은 굉장히 많이 쓰이고 굉장히 유용하면서도 굉장히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분해능이 좋아서 물질을 잘 분리를 시킵니다.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피크 하나하나당 이제 하나의 물질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물질을 분석을 하려면 그 물질 자체가 방향성이어야 된다는 그런 특성이 기기적인 특성이 있어요. 방향성을 띠거나 아니면 유도체화를 할수 있어야 돼요. 유도체화가 되는. 그래서 방향성이 없는 물질은 유도체화해서 방향성을 띠게끔 만드는 그 과정을 유도체화라고 해요. 그래서 디리바티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유도체화를 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점은 분해능이 좋고 다양한 구종상 컬럼들을 선택할 수 있고 다양한 농도 범위도 분석이 가능하고 그리고 미량의 물질들을 측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베렐린이라든지 뭐 살리실릭 애시드 뭐 이런 것들이 유도체화를 거치고 나면 측정이 가능하고요. 그런 식물 호르몬 같은 경우 대부분 나노몰 수준 혹은 그 이하로 있게 존재하기 마련인데 그런 미량도 검출을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의 장점을 더 더하면 GC-MS 라이브러리라는 것이 존재를 해서 똑같은 조건에서 분석한 여러 가지 물질들의 스펙트럼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제 라이브러리가 라이브러리를 돈 주고 살 수가 있는데 그런 라이브러리가 있으면 이렇게 적어도 20만에서 40만 개의 물질의 정보들이 보유가 돼서 물질 동정을 훨씬 쉽게 할수 있죠. 그 단점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도체화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유도체화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이것이 오히려 에러를 만드는, 변이를 만드는 소스가 되고요. 표적 물질이 열에 안정해야 돼요. 이 GC 같은 경우는 이 고온의 인젝터를 거쳐서 이 고온 열을 점점점 올려서 분해를 시키기 때문에 열에 안전하지 않다면 들어가기 전에 이미 다른 물질로 파괴돼서 다른 물질이 검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열에 안정해야 된다라는 표적 물질이 열에 안정해야 된다라는 뭐 일단 전제가 있고요. 비극성 물질 위주로 주로 이제 디텍션을 할수 있고 일부 극성 물질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점 같은 경우는 유도체화가 충분히 되지 않거나 유도체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각종 그런 아티피셜 피크, 인위적인 피크나 이제 유령 피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안정하지 않은 대사체들이 부서지면서 만들어내는 그런 바이프로덕트나 이제 그런 부산물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HPLC인데 GC만큼 많이 쓰이는 방법이 HPLC고 HPLC는 하이 퍼포먼스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 그래서 하이 퍼포먼스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에 줄여서 하는 말이 HPLC입니다. HPLC 그리고 이 HPLC 같은 경우는 크로마토그래피의 그 분해능이 좀 낮은 편, GC에 비해서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분석하는 물질들은 극성 물질들이 주로 분석이 됩니다. 장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물질들을 분석할 수가 있고,
열에 취약하더라도 이 분석 방법 자체가 열을 가하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열에 취약한 물질들 그리고 극성이 있는 물질들, 고분자 물질들까지 잘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고정상을 고정상 컬럼을 살수 있어서 다양한 물질들을 분리할 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 같은 경우는 LC-MS의 단점인데요. 여기는 LC-MS의 단점인데, LC-MS를 이용해서 물질을 분석할 때, 라이브러리가 없습니다. 라이브러리가 없고, 그리고 프래그멘테이션, 물질을 이제 부서뜨려서 이제 질량 분석기로 분석할 때, 어떤 식으로 이제 부서지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조건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참 예측하거나, 비교할 때 비교하기가 참 힘들어요. 완벽하게 똑같은 컨디션에서 질량 분석기를 돌렸을 때만이 그 물질을 이제 재현성 있게 알아맞힐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 조금이라도 어떤 파라메타가 달라지면 LC-MS에서 나오는 그런 프래그먼테이션 그런 물질 분석에 필요한 그런 기초 자료들이 좀 흐트러지게 됩니다. 다음 방법은 CE 해서 이제 Capillary Electrophoresis라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물질을 이제 분리하고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론적으로 이제 HPLC보다 분해 능도 좋고 그리고 GC처럼 이제 굉장히 다양한 대사체도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런 기기를 쓰는 걸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이 기기에 대해서는 별로 모르고 있는데, 논문에서만 몇번 봤습니다. 캐피럴리 일렉트로포레시스에서 C 방법은 장점이 이제 뭐 셀렉티 선택성이 있고 또 HPLC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 그리고 쉽고 좀 예측 가능하고 그리고 빠른 세퍼레이션 분해를 빨리 할수 있고 그리고 작은 샘플 사이즈 1에서 10 마이크로리터도 이제 뭔가를 잘 분리를 할수 있다 그래요. 그리고 빠른 세퍼레이션 1분에서 45분 이건 옛날 방법 같네요. 그래서 요즘은 UHPLC라고 HPLC보다 훨씬 더 좋아진 버전의 이제 그런 HPLC, 울트라 하이 퍼포먼스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가 있는데, 5분에서 10분이면 이제 분해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C 방법을 아마 많이 안쓴 이유 중에 하나가, HPLC가 많이 발달을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자동화 가능하다고 하는데 HPLC도 당연히 자동화가 돼 있고요. 그리고 단점으로 보면 뭐이 워낙 작은 양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작은 양을 분리해서 이제 나오는 그런 물질들을 받아서 모을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너무 작은 낮은 농도 아주 낮은 농도와 그리고 아주 많은 부피의 샘플들을 분석하기에는 불리하다는 거, 그리고 끈적끈적한 그런 물질들을 분석하기에는 좋지 않다는 것, 그리고 재현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아마 이런 단점이 더 크기 때문에 아마 많이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NMR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NMR이라는 기기가 있는데, 이 NMR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세 가지, LC, GC, 그리고 C는 모두 크로마토그래피를 기본으로 하는 분석기기인데, NMR 같은 경우는 자기장에서 물질들이 어떻게 이제 공명하고 어떻게 물리화학적인 성질을 가지는지를 보고 물질을 동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NMR 같은 경우는 장점은 세퍼레이션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었던 그런 크로마토그래피와 달리 세퍼레이션 없이도 물질을 분석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세퍼레이션이 필요 없다는 말은 그냥 추출물 상태를 분석을 할수 있는 거죠. 어떻게 분석을 하냐 하면 이 하나하나의 피크가 특정 물질에서만 고유하게 나오는 피크인지를
라이브러리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피크는 글루타메이트에서도 나오고 프롤린에서도 나온다. 그러면 이 피크는 세린에서만 나온다. 이런 정보들이 있으면 그 피크를 이용을 해서 물질의 양을 측정을 할수 있는 거죠. 베타 글코즈 뭐 이런 것들, 아스콜베이트. 그래서 하나의 피크가 하나의 물질만을 정확하게 알려주면 이제 굉장히 쉽겠죠. 예, 하지만 뭐 중간에 겹치는 것들은 이렇게 겹치는 것들은 아마 뭐 통계적으로 혹은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분리를 한다든지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한꺼번에 추출물 자체에서 많은 물질들을 예, 검출할 수 있는 방법이 NMR입니다. NMR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추출물 회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추출물을 굉장히 작은 튜브에다가 예, 녹였다가 여기에서 이 굉장히 큰 곳에다가 이제 넣어서 이런 신호를 얻게 되는데 이런 실험이 끝나고 나면 여기 있는 샘플을 다시 녹여서 예, 다른 분석에 쓸 수가 있어서 이것도 하나의 큰 특징 중에 하나죠. 추출물이 회수가 가능하다. 그리고 NMR의 단점 같은 경우는 감도가 조금 낮은 편이고 예, 결과를 해석하는 게 힘들어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한 피크가 여러 물질들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경험이 많고 좋은 소프트웨어와 다양한 물질들의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겠죠. 그리고 퀀티피케이션, 예, 정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떨어지고 무엇보다 이제 기계가 매우 고가입니다. 그리고 등치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성능의 NMR로 메타볼믹스를 하려고 해도 뭐 10억, 20억 되는 굉장히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종합대학교에 뭐 3개, 4개 뭐이 정도 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아주 작은 규모의 학교는 아예 NMR 자체가 없는 학교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분석 기기 자체가 너무 고가라는 점이 예,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몇 가지 분석 예, 기기들, 그리고 예, 특성들, 그리고 선택적으로 이제 볼수 있는 선택성과 분석할 수 있는 레인지들을 좀 살펴보면요. NMR 같은 경우는 알고 있는 물질을 예, 분석하기에는 굉장히 좋고, 농도 범위는 마이크로몰 수준까지는 예, NMR로 뭔가를 잘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밑에 농도로 가면 NMR이 조금 부족하고, GC 매스 쿼드루플 혹은 GC 토프, GC 매스 토프 같은 걸 이용하면 더 낮은 농도의 대사체도 예, 검출도 할수 있고, 물론 NMR에 할수 있는 알고 있는 물질들도 예, 분석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면 LC-MS-MS 혹은 요즘 LC-MS 혹은 LC-MS-MS를 이용하면 훨씬 더 낮은 농도의 물질들을 검출을 할수 있고 예전에 몰랐던 물질들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예, 흔히 예, 그 잔류 농약 검출을 할때 쓰이는 그런 분석 기기가 이제 LC-MS-MS입니다. 워낙 분해능이 좋아서 약통기 안에 예, 이전에 썼던 이제 약을 잘 씻지 않고 다른 약을 섞어서 예, 처리를 해도 예전에 있던 아주 적은 양의 그런 농약까지도 이제 검출할 수 있을 정도의 감도가 좋은 예, 감도가 좋은 분석 기구가 예, LC-MS-MS죠. 그래서 농약 분석 그러면 이제 요즘에는 LC-MS-MS로 주로 분석을 하고요. 한 번에 뭐 300까지 혹은 뭐 400까지, 500까지 정도의 농약 분석을 뭐 10분 안에도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죠. 예. 여기 GC 쿼드루플 그리고 GC 토프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예, GC 쿼드루플 같은 경우는 사중 극자라고 해서 사중
사중국자라는 이 플러스 차지, 플러스 차지, 마이너스 차지, 마이너스 차지를 이렇게 특정 물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질량 분석하는데 쓰는 방법을 코드 루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타임 오브 플라이트 해서 특정 질량 분석기는 이온화가 된 물질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시간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날아가는 시간을 물질이 크게 되면 천천히 날아가게 될 거고요. 물질이 작게 되면 빨리 날아가게 되겠죠. 그 시간을 측정해서 굉장히 정확한 분자량을 알아내는 방법이 토프 매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질량 분석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질량 분석기에서 물질을 검출하기 위해서는 전자적인 이온화, 그리고 화학적인 이온화,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의 이온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질량 분석기와 관련된 이온화 방법들, 그리고 질량 분석기기의 원리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자세하게 배운 걸로 하고,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